마태복음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호산나 찬송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21장과 22장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8장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유월절 절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간은 한 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순환들이 발생할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온 도시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벳바게는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 마을입니다. 벳바게는 올리브산 남쪽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 이름은 아부다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란 말은 무화과나무의 집 또는 무화과나무의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바게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을 나타내는 베이트란 말과 무화과의 첫 열매인 빠게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피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빠게에서 온 말입니다. 유월절 즈음에는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빠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시기가 유월절을 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많은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울기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이 감람산은 해발 814m 되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내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36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 키스를 받던 곳입니다. 최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누가복음 25장 50절입니다. 벳파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메어 있는 나귀와 그것들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리라 하시니 심부름 간 자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만일 믿지 못하였다면 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반론하였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을 물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약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가운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간 사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6절, 7절 말씀.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을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왕의 대관식에 붉은 카펫은 길에 펴고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왕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이 보입니다. 8절 말씀.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 가지를 베어 길에 허뜩 깔며 왕이 타는 나귀는 나귀 새끼이고 길에는 레드 카펫을 깔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종려나무 가지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하는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매우 큰 무리는 예수님을 중심하여 찬송하는 소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칭송하는 찬송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향한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5장 4절, 열왕기하 8장 19절. 예언된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말씀같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오늘 왕의 대관식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각종 악기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큰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산나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호시아나. 헬라어로서는 위에서 놓인 것이 헬라입니다. 헬라어로서는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의 예, 나. 이것은 지금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나아가 지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호시아, 구원해 주소서, save us now 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만왕의 왕이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찬송입니다. 가톨릭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야훼여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죠.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시편 118편 26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의 축일에 봉송하였는데 호산나를 되풀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위에 시편 9절, 118편, 25절, 26절을 되풀이하면서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을 마가복음 11장 10절에 기록하고 밝혀지고 있는 이 호산나입니다. 10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온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은 온 성하는 소동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한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그 답장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있던 자들은 왕의 입성 대관식에
호산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찬양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